정부가 창조 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무한 상상실이라는 창작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곳에서 만든 아이디어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출시 하루 만에 3천만 원 매출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 국내 창업기업이 개발한 휴대용 충전기가 출시 하루 만에 3천만 원어치 가까이 팔려나갔습니다. 제품을 개발한 29살 신기용 씨는 지난해 7월 창업에 나섰습니다. 지구촌 에너지 빈곤 문제를 연구하던 대학원생 시절 창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버려지는 휴대폰 배터리를 넣어 휴대용 충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간단한 장치. 신 씨는 과천과학관의 무한 상상실을 활용해 무료로 시제품을 만들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한 상상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와 또 전문가들,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 하나의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그 시제품을 만들기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 무한 상상실에서는 창작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며 창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60여 명이 방문해 3D 프린터 등 공작기기를 무료로 사용해 가구와 드론, 자동차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든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기계 장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멘토링 차원에서도 문제들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게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많이 지원해 드려서 아주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게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창업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창작 공간을 통해 창조경제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